안녕하세요, 류준열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객석을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영화가 지금 이번 주첫주 개봉하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입소문이 많이 필요할 시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입소문 낼만 한가요? 이게 보니까 저희 부모님 친구들이랑도 보시고 저희 동생도 부모님 모시러 가서 보고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영화인가요? 네네, 아주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영화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소문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네, 영화를 다들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맨 끝에, 네, 저도 반가워요. 네. 네, 저 영화 되게 재밌게 촬영했었고, 또뭐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관객분들이 정말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소년세자는 뭐, 죽었지만 저는 잘 살아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 아쉬워하지 마시고, 네. 주변에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SNS 좀 많이 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손과 입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거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희 역을 맡은 최훈장입니다. 바쁜 주말인데 이렇게 많이 찾아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영화인데 여러분들이 좀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식 역할을 연기한 배우 박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다들 꽉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첫 무대 있는데 여러분의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들 하고 있는데 왜이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하냐면 정말 힘이 많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셨다면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또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영화 올빼미 잘될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빈을 연기한 조윤서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꿀 같은 주말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한분한분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꽉차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 영화 보신 거죠?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후기와 SNS에 좀 입소문 좀 많이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올빼미를 연출한 태진입니다. 가득 차 계신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집에서 그 영화를 관람하시는 것도 재미있는 관람이 되겠지만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관람하는 건 되게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극장이 좀안 좋은데 이렇게 가득 모여서 영화를 보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쁘고 좋습니다. 특별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가기 전에 배우분들이 엽서에다 사인을 해가 왔어요. 임의적으로 호명하면 조심히 내려오셔갖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보통 뭐 H열 정도에서 많이 보거든요. H열은 예매하신 분들 되게 부지런하신 분들, 그죠? 네. H열 13번? 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14번 봤어요? 14번 봐요? 15번 보신 분? 그러세요. 저희 선물로 한 개씩 저는 M열의 8번 드리겠습니다. M열 8번 계시죠?
엠리의 팔분 안 계세요? 네. 제이 분 나오십니다. 제이 했던 분 나오세요. 예. 핑크색 마스크 쓰신 분? 어? 나오세요. 저는 부모님 모시고 오신 분 계신데요. 엄마 엄마. 네 나오세요. 파란 파란 옷 입고 싶어. 어머님 나오세요. 맞죠? 네. 선생님 맞지? 네,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